파스타 만들기 도전. 면이 없어서 스파게티 면으로 이것도 끓여보래요. 소금을 준비합시다. 우유랑 소금 미리 준비. 녹은 꽃소금 조금씩 조금씩 익고 있는데 미리 뿌리면 좀 그런가? 몰라, 일단 넣자. 어? 여기 밑에 녹고 있어. 담궈주자. 이렇게 면 끓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?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주방이 좀 더워보여도 냄비는 깨끗하다니. 양이 이 정도면 나 혼자 먹기 충분하겠지? 한 손이라도 넣기가 힘드네. 아, 너 끓으면 내려갈 것 같긴 한데. 그걸 못 기다리니. 참아. 나이. 참아나이. 착하네. 몰라, 못 기다려. 결국보단 말이야. 그것뿐 건 참을 수 없지. 잠깐 밖에 나갈 일 있는데 나가기 전에 뭐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. 뭐라도 먹고 싶어. 뜨거우니까 조심해. 됐다. 휘적휘적. 면을 살살 조심해. 올리브유도 넣어야 되니까. 올리브유도 넣자. 스푼 넣으려 했는데 이만큼 반 스푼 정도. 근데 다 써가지고. 이거. 액세트라는데 올리브유. 맛있겠다. 맞네, 당장. 한 9분, 10분 삶아줘야 된다고 하니까. 지금 몇 분이냐? 28분.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분에 끄면 되겠다. 그만 있겠다. 17분. 아, 근데 그냥 벌써 2시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. 다 삶았다. 건집시다. 또 갈아입어. 스파게티 면이 국수면처럼 얇아졌어. 면물이랑 햄이랑 숯햄. 야채 썰어 준비. 같이 부쳐주면 끝. 채소가 많이 없어가지고 손에 붙는 게 쾌감인데 찍을 거야. 야채 풍성. 이제 볶아줍시다. 약간 좀 먹으면 맛있다. 훨씬 많이 끓어서 괜찮겠지? 파스인데 넣었더니 진짜 파스타 같기도 하고. 고민할 수 없다니 좀 색깔이 밝아 보이네. 대충 완성됐겠지. 야채 같은 바닥이 좀 덜 타긴 하는데 파스가 좀만 더 익히고 먹어. 맛있겠다. 배고프겠다. 솔직히 여러분 보면서 배고프겠는데 소스 좀만 더 넣을까? 아니야, 많이 넣긴 했어. 사실 충분해. 됐다. 완성. 후추도 좀 뿌렸어. 이제 뿌면 이렇게. 우선 지질가루 3대. 먹던 거 아니고 양념 휘적휘적 해서 모든 거.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. 맛있으려나? 먹어봐야지 알겠어. 맛있어. 생각보다 조금 짜서. 아, 물 좀 더 넣을걸? 육수 좀 넣을걸? 아니면 소스 좀 덜 넣을 걸 그랬나? 근데 맛은 있어. 짭짤하고 소스 맛 제대로 배서 야채가 있으니까 더 좋고 바삭하고 약간 면요리 좋아해서 맛있어요. 좀 농직농직해서 소스가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질척거리는 느낌? 너무 농도가 좀 높다. 근데 맛있어. 먹어.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최고.